하고 끝내자. Your eyes are the windows of to your soul. 당신의 눈은 창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으로 가는 영혼에 대한 창문입니다. 눈은 종종 불려집니다. 뭐라고? 창문의 영혼의 창문이라고. 눈은 as it turns out 드러났다시피 눈은 제공합니다. 많은 정보를 한 사람의 감정적인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자, 눈이 뭘 해준다? 감정적인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수축하고 확대합니다. 뭐 하기 위해? 빛의 양을 통제하기 위해서. 수축과 이완이라고 할게 그냥. 이완은 처음에는 뭐 하기 위해?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거래요. 이 얘기가 뭐예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 수축이완이 더 눈에 보이지? 어두운 곳에 있으면 눈이 동그래졌다. 밝은 곳에 있으면 눈이 완전 좀 무섭게 생기게 되지? 눈동자가. 자, entering the eye. 자, 주황색. entering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됐어? 자, 갈게. 우리는 모두 압니다. 우리의 동공이 get smaller. 작아진다라고. In the light. 그리고 bigger in the dark. 됐습니까? 응? This is the papillary light response. 이것은 동공의 빛 반응입니다. 동공은 수축 이완의 기능. 첫 번째 물리적인 게 빛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됐어요? 두 번째, popular light response is not just a mechanical reaction to light. 유일한 빛에 대한 반응. 됐어요? 반응뿐만이 아닙니다. 이 popular은요, also adjust according to our emotions. 우리의 감정에 따라. 놀라면 동공이 확대됐죠? 그치? It is related to an alarm system in the body. 다 몸속에 있는 알람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대요. 근데 prepares us to take actions. 우리가 더하도록 실행에 옮기도록 준비를 시키는 몸의 알람 시스템과 연관이 됩니다. Whenever we detect a threat or an opportunity in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에서 기회나 위협을 감지했을 때, 맞아. 우리가 행동을 취하도록 준비를 시키는 몸에 있는 알람 시스템입니다. 됐습니까? 됐지? 위협과 기회가 있을 때, 됐습니까? Encounter a bear while walking through the wood. 숲속을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도중에 한 곰을 만납니다. 당신의 에너지 시스템은 곧은 alert,
알러트 경고 등이 펼칩니다. Your heart and breathing rate increase. 당신의 심장과 박동수가 증가합니다. You begin to sweat, 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당신의 공복은 delayed, 수축됩니다. Deep pupils는요, will have adjusted themselves to the sweat. 동공은 위험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적응해왔을 것이다. 적응해왔을 것이다. Meet an attractive person at the party. 파티에서 매력적인 사람을 만난다. 만나보자. Your heart rate, breathing rate increase. 그 다음에 you begin to sweat. And your pupil dilate. 수축된다. Deep, 동공이 확대된다. 딜레이트가 뭐라고 되어 있어? 수축이완 아니야? 조절하다? 당신의 해석은 그냥 이게 뭐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진 않아. 그냥 딜레이트만 계속 기억해요. Deep pupil will have adjust themselves to the opportunity 기회에 그들 스스로 적응해 왔을 것이다. 확대된다는 건데. 네?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평균 듣고 갔나? 그치? 네. 확대하다는 걸 읽어야겠네, 딜레이트. 자, 우리 여기서 좀 헷갈리니까 밑에다가 빨리 적자. 자, all of these functionally response is under your control. 어떠한 동공의 반응, 어떤 것도 당신의 통제 밑에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uncontrolled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That is why, 그래서 눈은요, 불려줍니다. 영혼에 대한 창문이라고 컴퓨터 과잉지 드러내면서 당신의 진정한 감정적인 상태를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지라고 읽어야 돼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 고생했습니다.